자,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됐고요. 우리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7페이지 보시면요. 무용영어의 기초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1장의 무용영어의 기초, 2장의 무역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역 영어라는 게 어떤 거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역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쵸? 그 내용들을 익히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8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제 1절이 나오고요. 무역영의 이해. 무역영의 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 거래에서는 모든 의사의 소통이 영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거래 제의에서 청약과 승낙, 주문, 대금 결제가 완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호 의사가 교환되고 있고, 무역영어란 국제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영어, Business English for International Trade로서 일상 영어보다는 표준적이고 문화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상거래에 이용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은 무역 영어가 어떤 거다라고 의의를 굳이 암기하고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읽어보시면, 아, 이게 무역 영어의 의의다. 이렇게 찝어내실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이거는 뭐 암기하고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제 국제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의 영문 서신의 작성 능력은 필수적이다. 뭐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수출자, 그리고 수입자하고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뭐, 한국말이, 물론 이게 굉장히 우수한 한글이지만 국제적으로 공용해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영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영어라는 그런 한 범주가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역 영어의 구성은 무역 영어는 무역 서신 (business letters), 무역 서류 (documents), 국제 무역 법리, 국제 협약 규칙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국제 무역 법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뭐 아무래도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다라고 한다면 뭐 한국에서는 상법 이런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뭐 헌법, 민법, 상법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용이 되는데 사실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는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한 국가의 법률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그 니즈라든지 아니면 배경을 조금 조합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A라는 국가하고 B 국가, C 국가 각각이 전부 다 해당 국가의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사용하지 말고 하나의 통일된 협정이라든지 규칙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너무 우위에 있지 않게 만들자라고 해서 뭐 CISG 이런 협정,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인코텀즈 이거는 정형거래 해석에 관한 조건입니다. 아니면 뭐 UCP 600도 있고요. 그거는 신용장 통일 규칙 이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차차 우리가 보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간에 여기 무역 쪽 관련해서는요. 법률에 대한 개념보다는 규칙 그리고 협정, 협약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원활한 무역 거래를 위해서는 영문 무역 통신문의 이해와 작성이 필수적이며 각종 무역 서류를 올바로 작성하고 취급하기 위해서는 무역 실무 지식도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약간씩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무역 실무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게 돼요. 현업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요. 살짝살짝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문단에 무역 서신은 이처럼 해외 무역 거래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다양한 형태의 서신, 비즈니스 레터죠. 그리고 뭐 비즈니스 레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 레터 하나 주면서 이게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무역 서신 주고서 괄호를 뚫어놔요. 그러면 그 괄호에 어떠한 단어라든지 아니면 문맥상 어떠한 문장이 들어가면 좋은지 이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무역 서신에 순서 맞추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무역 서신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좀 당연한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여기 1 무역 영어의 기초 부분은요. 그렇게 크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역 영어가 어떤 거다 처음에 습득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무역 절차 보시면은 일반적인 무역 절차에는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거래처를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거래처를 선정을 했으면은 거래처하고 내가 거래를 하고 싶다 제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신용조회를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자 입장에서 수입자한테 물품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수입자가 물품만 받고 나서 돈을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신용조회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상품조회, 이 물품이 어떤 물품이다, 어떤 물품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카탈로그를 통해서 물품의 스펙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상품 조회가 왔으면은 수출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회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청약, 반대 청약, 확정 청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뒤쪽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ISG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마지막 부분과 보시면은 이행에 의한 종료나 아니면 클레임 및 중재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요. 물품을 받은 다음에 만족을 했으면은 뭐 그냥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 온라인 마켓에 가셔가지고 후기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후기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물품을 받았는데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아니라 다른 물품이 왔어요. 그런 경우에 뭐 클레임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물건이 파손돼서 왔다. 그런 경우에는 클레임을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근데 무역도 똑같습니다. 무역에도 그러한 클레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온라인 마켓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뭐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중재 이런 거 가지 않고 그냥 판매자하고 구매자하고 전화통화로 이제 원만히 해결을 하죠. 그런데 무역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수출자하고 구매자, 수입자하고 격지에 있다 보니까,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주문도 대량 주문을 하게 돼요. 금액도 높아지고 또 중간에 운송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레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클레임 부분도 나중에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의 관점에서의 무역 절차의 요소에서 뭐 주요 서류 이렇게 있는데 각각이 성립, 이행, 종료 시점에 필요한 서류, 규정 그리고 비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뭐 지금 단계에서 이해하시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 이러한 서류가 있구나. 뭐 General Agreement Sales Contract 아니면 뭐 Offer Sheet, Purchase Order 이거는 뭐 계약 체결하기 전에 Offer Sheet 보내고 Purchase Order 보내고 아니면 뭐 청약 승낙 보내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행 과정에서 Letter of Credit 이건 신용장이라는 개념인데 나중에 보실 거고 그 다음에 Bill of Exchange 환어음 아니면 BL, LG, LI 이런 서류들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료 시에는 Arbitration Clause 중재 조항인데 이것도 중재의 방법으로 클레임을 해결할 때 필요한 조항이에요. 보시고 뭐 주요 규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틀만 이렇게 보시면은 1번은 비엔나 컨벤션 세일 오브 굿즈 액트라고 나와 있죠. 이게 비엔나 협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형거래 해석에 관한 조건인데 영문 세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EXW라든지 FOB, FAS, DDP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렇게 문자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 게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그리고 뭐 1번의 그 이행 과정에서 UCP, URC, 헤이그, 함부르크, MT, CMI 이런 게 쫙 나와 있는데 각각이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는지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보실 거고요. 종료 부분에도 비엔나 컨벤션, 지금 그 성립 부분에 나와 있는 비엔나 컨벤션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비엔나 컨벤션에는 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양 당사자가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지 이 구제 수단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하고 종료 시점에 둘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뉴욕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중재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할 때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뉴욕 협약은.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고 비고 내용은 저희가 차차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거래 기본 당사자의 명칭인데, 요 내용은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제가 암기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부터 막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교재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 여러 가지 관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 거기 처음 보시면은 매매 관계에 있어서, 그쵸? 매매 관계에 있어서는 수출상의 이름은 셀러.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수입상 같은 경우는 바이어. 매수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 무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물품을 뭐 하는 거죠? 수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엑스포터. 그다음에 수입상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해외로도 구매해가지고 국내로 들여오는 사람이니까 임포터.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다양합니다. 근데 뭐그 아래 보시면은 신용장 관계, 환원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뒤에 보셔야지만 이해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암기하신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 교재 보신 다음에 각각의 이제 뭐 그런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달라지니까 요거 다 배우실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뒤쪽에서 한번 보시는 거고. 자, 2절 무역 서신. 무역 서신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제2절 내용은요. 무역 서신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느냐 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조금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판매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판매자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내 물건을 사라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굉장히 좀 예의 바르게,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조건, 그리고 가격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싸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 그렇죠? 아니면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량 구매에 따른 할인도 제공해 줄수 있다. 아니면 현금 할인도 제공해 줄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근데 무역 서신도요 똑같아요. 그냥 그거를 영어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첫 번째 줄에는 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본문으로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어떤 형식이 나눠져 있는 것뿐이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때 편지를 쓰는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거를 물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뭐 이런 표현들, 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무역 서신의 원칙 1번에 5C 원칙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C로 시작하는 영문 단어 다섯 가지예요. 자, 1번 보실게요. 클리어니스,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을 지향하여 오해 없이 한 번에 서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특히 상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상품의 명세, 규격, 단가, 결제 조건, 인도 조건 등의 상세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자,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지 않게 좀 혼란스럽게 표현한 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Confusing. We have your recent order. 자, 주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최초의 거래인 경우도 조금 애매하지만 만약에 한네 번, 다섯 번 걸쳐갖고 주문을 했다라고 할게요.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 과연 리젠트 오더가 뭘까? 아니면 동일한 날짜에 세 번을 해버렸어요. 그럼 리젠트 오더가 뭘까? 애매하죠? 그래서 클리어하게 표현을 하려면 We have your order number 500 May 20, 2014, for 90 pieces rather handbags.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라는 겁니다. 내가 주문했던, 그러면 여기엔 추가적으로 주문 번호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더 넘버가 500번이다. 그리고 며칠 날 보냈고 어떤 물품을 몇개 주문하려고 보냈던 그 오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1번부터 5번까지가 지금 1번은 클리어니스라고 돼 있고 2번은 컬렉트니스, 명료성이에요. 이게 지금 5가지를 배우시는 이유가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 예문을 하나 주고서 이렇게 보기가 있고 예문을 이런 걸 하나 주는 거예요. We have your recent order. We have your recent order 이렇게 딱 줍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는 5C 원칙 중에서 뭐가 부족한가? 그래서 1번에
뭐 클리어니스, 이번에 콜렉트니스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예문을 보시면서 아, 이게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구나까지 파악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콜렉트니스 명료성입니다.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사후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5W1H 원칙 Who, What, When, Where, How, Why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명료하지 않게 표현된 것은 Wrong, the fabric as well as the lace were delivered in damaged condi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옳게 바뀐 거 한번 보실게요. The fabric 다음에 as well as the lace 그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콤마를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롱에는 그게 안 찍혀 있어요. 그래서 콤마가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were 같은 경우에는 복수에다 사용되는 거죠. 근데 the fabric 단수이기 때문에 was로 바꿔줬습니다. delivered in damaged conditions가 아니라 condition으로 바꿔줬고요. 이렇게 명료성이 있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에 3번 conciseness 간결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 얘기 딱 보니까 일단은 뭔가 너무 느려뜨리지 말고 핵심적인 내용만 딱 들어가게 표현을 해주라는 거겠죠. 무역서신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을 피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문장이 길거나 복잡하면 자칫 자신이 의도하는 바와 달리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워디한 표현을 보면 Allow us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you for your letter, which we have just received in reply. 쫙 했고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 과다하게 표현을 해놨죠. 근데 요거를 조금 간결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We shall be glad to send you our booklet, machinery as requested. 이렇게 필요한 내용으로만 딱 구성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 이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간결성이 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보신 요 2번의 명료성, 요거하고는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한글로 해석하다 보니까 correctness를 명료성이라고 해석을 해줬는데 사실은 이 correctness는 뭔가 문법적으로 완벽하거나 그쵸?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명료성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너무 빠져들지 마시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그딱 파악을 해두시고요. 다음에 4번에 courtesy, 예의성이죠.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래 상대방과 상호 우호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문장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미사여구는 상대방에게 도리어 거부감을 줄 수도 있으므로 균형감을 가지고 작성해야 한다. 뭐 상대방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아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뭐 어떤 특정 국가의 대통령이 당신을 추천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라고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미사여구를 막 하면은 오히려 그 칭찬을 듣는 사람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자, 1번. 상대방의 관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I want to visit your office during this period. 더 나은 표현은 I wonder if you could permit me to visit your office sometime during this period. 그래서 나는 당신의 오피스에 방문을 하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번에 당신의 오피스에 방문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좀 궁금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우호적으로 좀 표현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2번 보시면 우드나 쿠드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3번은 부정적인 내용일 때에는 상대방을 주어로 쓰지 않는 것이 좋고 이유를 표현함으로써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수동태를 활용하는 것이 좀더 예의를 지키는 표현이다. 그래서 You are requested to answer immediately without fail. Better는 Your prompt answer would be highly appreciated. 해서 수동태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예의 바르게 표현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5번 Character, Completeness, 완정성이라고 하고요. 무역서신은 작성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기술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서신이 되어야 한다. 즉,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완전하고 질서정연하며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풀 표현 보실게요. Shipment will be made in due course. 뭔가 지금 끝난 문장 같지가 않죠? 중간에 완전 딱 끊어버리는 것 같죠? 자, complete,
완전성은 Your order for silk goods will be shipped at the end of this month. 이렇게 선적 기간이 언제다 라고 딱 말을 해주는 게 완전하게 표현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가지는 한번 예문을 읽어보시고 각각 구분을 해두시고요. 다음에 2번, sales letter에 주로 사용되는 원칙이라고 해서 AIDA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각각을 이제 앞 단어를 따가지고 AIDA라고 하는데, 자,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무역서신을 작성할 경우에 사용되는 원칙을 말하고, 1번에 attention, 주의를 환기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시작하는 문단은 한두 문장으로 하고 간략하고 매력적으로 인사를 건네거나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친근감을 주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보통 이렇게 attention 부분에서는요, 내가 당신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뭐 어떤 사람한테 전달 들었다, 아니면 뭐 무역 플랫폼에서 당신의 그 상호를 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서 이제 그 다음 문단에서 2번 interest, 관심 유발, 흥미를 줄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특징을 간략히 서술한다. 자, 이번에 내가 어떤 물품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내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만들어진 물품이기 때문에 이걸 당신이 사가가지고 해당 국가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아마 판매가 엄청나게 잘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흥미를 딱 유발하고요. 3번에 desire, 욕구의 창출, 논증 및 입증을 위해서는 사실과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질적으로 당신 옆 나라에서는 우리 이거 물건 사가가지고 매출액이 100%가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욕구를 창출해주고, 4번 액션, 구매 행동의 자극, 힘 있는 표현을 통한 보이지 않는 명령을 제시한다. 그래서 요번 달 말까지 구매를 확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10% 할인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서신을 받게 된 사람은 뭔가 이제 고민을 시작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무역서신의 구성 부분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무역서신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터 헤드, 처음에 서두가 들어가죠. 들어가고 서신 상단에 위치하며 발신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2번에 데이트, 오른쪽 상단에 있죠. 발신일자, 서신의 발행일자를 나타내며 훗날 동서신에 대해 언급하거나 회신을 보낼 경우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문의를 추가적으로 할 때 내가 보냈던 서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자, 내가 몇 월 며칠 날 보냈던 그 서신 내용 중에서 라고 시작을 하면은 상대방도 쉽게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런 발신 일자라든지 아니면 참조 번호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아래 레퍼런스 넘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소는 아닙니다. 어쨌든 들어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데이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겠죠. 3번에 인사이드 어드레스, 수신자의 주소, 봉투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더라도 수신인 성명이나 주소로 전달될 수 있게 편지 봉투의 수신인 주소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한 번 더 써주라는 거예요. 혹시 봉투가 찢겨가지고 주소가 떨어져 나가면 배송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서신에도 이렇게 주소를 적어주라 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살루테이션, 서두 인사죠. 서두 인사는 수신인의 존칭이 단수이면 단수로, 복수이면 복수를 일치시킨다. 젠틀맨 혹은 디어 서즈 뒤에 콜론이나 콤마를 쓰고, 첫자 및 명사, 대명사는 대문자를 쓰고 그 외에는 소문자로 쓴다. 그래서 뭐 디어 서즈 이렇게 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디어 미스터 누구, 미스 누구 이렇게 나가는 거. 다음에 5번 바디 오브 레터, 실질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말들이 여기 본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서신의 핵심으로서 주요 내용이 명기가 되고 간결하면서 예의 바르게 작성한다. 앞에서 보셨던 5C 원칙 혹은 AIDA 원칙,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겠죠. 자, 6번 Complimentary Clause, 끝맺음 인사말로 첫자는 대문자로 하고 마지막에는 콤마를 찍는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무역서신 보시면은 많이 보시는 결미 인사가 best regards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7번 signature, 서명. 서명은 무역서신에 대한 책임 소재의 요건이 되므로 펜으로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동일인의 서명은 동일하여야 한다. 뭐 제가 서명을 하는데 맨 위에다가는 이렇게 K라고 표현을 해놓고 거기 아래에다가는 KD, Y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요거는 동일인이 했으면은 최소한 그 동일한 무역 서신에서는 이거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보일 우려가 많이 있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 무역서신의 보조 요소는요.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참조 번호가 들어가고, 뭐, 참조인, 표제명, 관련자 약호, 동봉물, 우편 종별 표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8번에 포스트 스크립트, 추신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거기 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가 편지 쓸때 항상 이제 편지 내용 쫙 쓰고서 그 아래에 이렇게 한 다음에 PS. 이렇게 쓰고서 뭔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쫙 이렇게 쓰신 거 기억나시죠? 아마 다들 써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포스트 스크립트예요. 추신.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기 본문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썼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아니면 뭐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은 여기 말고 여기에 딱 추가적으로 써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여기 추신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거. 자, 다음에 뭐 무역서신 샘플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샘플 보시고. 다음에 3절. 무역영어의 주요 표현입니다. 자, 상황별 무역영어 표현이라고 되어 있고, 1번에 시작 인사를 할 때에는, 자, 이거는 한 두세 개씩만 보시면서 넘어갈게요. 자, 1번에 상대방의 통지를 받고 회신하는 경우. 1번에 Thank you for your letter of. 우리한테 편지 혹은 문의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We are duly in receipt of your letter. 아, 뭐 3번에 We are obliged for your telex of June 10th. 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시작 인사로 딱 넣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본문 내용이 구성이 되는 거죠. 자, 2번 가실게요. 신규 거래를 제의하는 경우에 Through the courtesy of, we acquired your name.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누구한테 들었다. 그래서 연락을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2번, We owe your name and address to.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이름이라든지 주소, 상호, 이거를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내가 연락을 하는 건데, 신규 거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실게요. 중단된 거래를 재차 시도하는 경우. 이렇게 뭐, 무역 서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1번, Please refer to our last letter of. 우리가 지난번에 보냈던 거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2번에 Though we have not continued our business relations since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무역을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요번에 왜 우리가 못하게 됐는지 설명해주고, 우리가 새로 거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가 구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저희가 그한 두세 개씩 보면서 넘어가지만, 요거 한 번씩 쫙 읽어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내용인지 이제 헷갈리지 않으세요. 자, 4번. 회신이 지연된 경우. 1번에, We are very sorry for not having replied you more sooner. 빨리 답변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거. 2번. Please accept our apologies for the delay in replying. 사과를 받아달라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2번에 상대방에게 통지할 때 보실게요. 1번에 일반적인 소식을 통지하는 경우.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이런 것들, that 이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2번. We have the pleasure of informing you that.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서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상대방에게 나쁜 소식을 통지하는 경우.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that 이하를 통지하게 돼서 굉장히 유감이다. 2번. We are very sorry to have to draw your attention to. 당신을 이거를 주의를 끌게 하기 위해서 요 내용을 우리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거죠. 다음에 3번에 신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Your bank has been referred by. Your name was given by as their credit reference.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용조회에 회신하는 경우, In reply to your credit inquiry of July 21st. 그래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 거래업체가 조금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신용평가 기관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이런 쪽에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신용조회에 회신을 해줄 때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자, 다음에 3번에 상대방에게 요청을 할 때, 1번에 We shall much appreciate it if you will send us. 2번에 Please let us know.
이렇게 표현이 되고 4번에 자신의 회사를 소개할 때에는 1번에 We take this opportunity to introduce ourselves there. 이렇게 소개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 2번 We take the liberty in introducing ourselves as 회사를 소개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할 때에는 1번 We wish to express our thanks to your wholehearted reception which you paid to our president. 뭐 굉장히 그 장황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감사를 표하는 거고요. 다음에 2번에 Thank you for your message of sympathy regarding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통신문에 동봉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용조회처를 제시할 때 종료 인사를 할 때 한 번씩 쫙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 내용들을요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문구가 나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고요 나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 외우시는 한 번씩 읽어보시는 이유는 요 내용을 알고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겠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무역 서신에만 집중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정도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표현들도요. 사실은 우리 잘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한 번 정도씩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뒤로 넘어오셔가지고 무역영어의 주요 구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기꺼이 뭐뭐을 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1번에 We are pleased to, glad to, delighted to 이렇게 해서 뒤에 동사가 붙고 그 다음에 이번에 We shall gladly 그 다음에 동사가 붙고 그 뭐 부사 다음에는 동사가 붙고 이러는 거는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 요 무역영어 공부하시면서 사실은 문법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내용 이미 좀 알고 계시다라고 전제하고 지나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문법을 대해서 묻는 문제가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씩은 나와요. 그런데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조금 이건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그 뒤쪽으로 문제를 빼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은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넘어가서 표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역의 개념과 특성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29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장 무역의 개념. 자, 제1절 무역의 개념과 특성, 무역의 의의와 유사 개념. 자, 무역의 의의. 국경과 관세선을 넘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형성되는 국제 상거래 현장을 말한다.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을 말한다. 2번, 상업의 일종이지만 그 거래의 대상과 지역을 외국 국가나 시장에 두고 있는 국제 상거래라는 점이 국내 거래와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무역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국내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문 표현 중에서 인터내셔널 하고요. 그냥 내셔널이 있어요. 각각이 뭘죠? 이거는 국제의, 국제적인. 이거는 국내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표현이 다르고.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도메스틱이라고 표현이 많이 돼요. 국내. 자, 다음에 2번, 무역의 유사 개념. 1번에 외국 무역 또는 대외 무역. 이거는 외국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외 거래를 의미하고 2번에 국제 무역이나 세계 무역은 세계의 모든 국가가 국제 상거래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것들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유사 개념은. 자, 무역의 대상. 1번에 협의와 광의의 의미가 나눠져 있고요. 협의의 의미로는 단순한 물품 거래, 즉 상품의 수출입을 의미한다. 무역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의류라든지 전자기기 뭐 도서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있죠, 물품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물품에만 딱 한정해서 보는 거는 협의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의의 의미는 조금 넓게 보는 거죠. 광의의 의미는 상품의 수출입 외에 자본, 기술, 용역, 노동, 국제적 이동을 수반하는 국가들의 경제 거래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우리 노동. 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떤 그 건물들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자본 같은 거 해외에다가 투자할 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무역의 대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에 무역의 대상.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1번에 상품 거래, 오늘날 무역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원료, 공업제품 및 식료품 등의 거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눈에 보이는 무역이나 유형 무역, 즉 비저블 트레이드라고도 한다. 2번에 기술 거래, 외국과 기술 원조 및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제공한 기술의 대가를 받게 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과 같은 공업 소유권의 양도 및 노하우 제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술 이외에 저작권이나 광업권, 어업권 등 무형자산권도 중요한 대상이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우리 로열티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로열티. 이렇게 해서. 어떤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권리권자한테 해당 권리를 사용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무역이 대상이 된다. 기술 거래로서. 자, 3번에 용역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서비스 및 노무 등의 유상 제공이나 유상 거래를 말하며 상품을 외국에 운송하는 수송 서비스, 운송 중에 화물에 대한 보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과 수취되는 운임, 보험료, 수수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물품 자체가 아니라 용역에 대한 거래가 되겠죠. 4번의 자본 거래. 단기 자본이나 장기 자본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제공이나 상품의 판매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외국의 자본을 대여해 주거나 외국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투자한 후에 이자, 배당금 등을 받는 행위 또는 상품 대금을 대여해 주는 신용 공여 등이 자본 거래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무역의 대상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현물 거래 말고도 이런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자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무역의 특징 부분 1번 거래 절차의 복잡성과 위험 발생. 무역 거래는 언어, 제도 및 재반 환경이 상이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당사자 간의 거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위험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이 나와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요거 근데 이거는 구분을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자, Transportation Risk, 운송 위험이라고 하고요. 우리 무역은 서로 상이한 국가에 위치해 있는 즉 국제적인 이동이 수반되는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를 볼게요. 한국을 보면은 이렇게 쫙 돼 있고 한국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중국을 가거나 아니면 일본을 가거나 할 때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이 배 아니면 비행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을 통과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륙으로는 이동할 수가 없고 이렇게 배나 비행기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내 거래보다는 굉장히 장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이 있어요. 뭐 물품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배가 전복되거나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이런 위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원거리 운송에 따른 물품 손상의 위험이며 해상보험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 이거 내 물품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냈는데 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보험에 부보하고 싶다라고 해서 보험회사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2번,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이고요. 국적을 달리하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 상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대금의 회수 불능 위험. 이게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은 수출 대금의 회수 불능 위험입니다. 요거 두 개를 연결시켜 두세요.
신용장 방법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결제 조건 가셔가지고 신용장에 대한 내용을 보시도록 할게요. 다음에 3번. Merchantile Risk, 상업 위험이라고 하고,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 대해 가지는 정확한 계약 물품의 수취 위험으로서, 수입자가 수출업자하고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하얀색 분필을 받기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수출자로부터 도착한 물품을 보니까 파란색 분필이 도착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merchantile risk, 상업 위험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용장에 의해서 극복될 수가 있대요. 자, 다음에 4번. exchange risk, 환 위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이나 통화의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환 예약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선물한 제도, 이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외환 쪽 내용이라서 개념만 보시면, 환 위험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은 1달러에 얼마죠? 대략적으로 보면 한뭐 1,000원이라고 할게요. 이게 1,000원인데 이게 수시로 바뀌죠. 그렇죠? 뭐 900원 됐다가 다시 뭐 1,200원 됐다가 뭐 1,100원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달러를 딱 1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자기 혼자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이 되는 겁니다. 요런 위험들. 만약에 높아지면 좋죠. 이게 1,200원이 되면 내가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1,200원을 받으시니까 좋은데, 이게 갑자기 9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300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환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5번. Contingency Risk, 비상 위험이라고 해서 수입국 내에 전쟁, 내란, 혁명 또는 폭동 같은 비상 사태가 발생하여 정부가 외환 유출을 제한 또는 지급 금지의 조치를 내릴 때 수출상이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위험으로 수출 보험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정형화된 국제 상거래 관습이 사용이 된다. 무역 거래는 상이한 주권 국가에 속하는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며, 당사자들은 자신의 상거래 관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준거법에 적용 문제가 발생한다. 모두 다 자기한테 유리한 국가의 법률을 따르고자 하겠죠.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사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서 매매 계약 진행하자라고 할 거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야, 그게 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 한국법 따라서 하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이 하나의 규칙 아니면 협정 이런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러면 공정하게 이걸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형화된 국제상거래 관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인코텀즈.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개의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DAT, DAP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이렇게 DAT라고 적혀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인코텀즈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계약서 내용에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품을 인도는 어디에서 하고, 그다음에 물품에 대한 위험은 어디에서 이전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계약서마다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계약서가 몇백 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 딱 하나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자, 3번에 선물 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무역 거래의 물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로 존재하는 현물과 체결 후에 제조하거나 획득되는 물품인 선물의 양자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물 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무엇이냐? 주문받은 다음에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어떤 물품을 몇 개나 왔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수입자가 자, 이런 물품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이 오면은 그 내용 받아가지고 설계도 받아서 그거대로 만들어주고, 수량도 그 해당 내용에 적혀 있는 그만큼만 생산을 해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물하고 선물의 차이는요, 현물은 지금 있는 물품 요거를 갖다가 판매를 하는 거고요. 선물은 나중에 생산된 물품.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를 먼저 주문을 받고 나서 요거를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다음에 4번. 해상 운송이 주종을 이룬다. 우리가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이동하기에 가장 편한 건요, 배 아니면 비행기예요.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이 다 뭉쳐 있기 때문에 배나 뭐 비행기 이런 걸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트럭으로 운반하든 아니면 철도로 운반을 하든 전부 다 가능해요. 걔네들은 다 이제 국경이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유럽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걸로 못 오죠. 그렇죠? 못 오니까 배나 비행기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배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일단 배 운송의 특징은요, 해상 운송의 특징은 대량 화물이 가능합니다. 대량 우리 컨테이너 같은 거, 저기 항구 같은 데 가시면 보시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배로 운송이 되고요. 물론 이제 비행기에 들어가는 컨테이너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런 컨테이너가 아니라 비행기 운송에 적합하도록 컨테이너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대량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운임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비행기보다. 그렇죠? 비행기 같은 경우 지금 특징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장점만. 비행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속하게 되겠죠. 신속.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아무래도 비행기 같은 경우는 비싸이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비행기 운임값을 치르고 나서 물품을 수입해가지고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이 비행기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운임 좀 줄여가지고 단가 싸게 해서 물품을 국내에다가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로 운송하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고부가가치 물품들 있죠. 뭐 조그만데 되게 비싼 것들, 보석 같은 것들. 자, 뭐 이런 것들을 뭐 운송할 때에는 아무래도 비행기가 사용이 되겠죠. 배보다는. 자, 무역은 옛날부터 주로 바다에서 재래선 중심의 해상 운송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섬나라든 대륙국가든 해상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 오늘날 대부분의 거래에서도 CIF나 FOB 같은 해상 운송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무역 조건이 채택되어 거래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계약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CIF나 FOB 전부 다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5번, 복잡한 개입 당사자와 다수 복합 계약의 체결. 무역 거래는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금융업자, 운송업자, 보험업자 등 여러 관련 당사자가 필연적으로 게재가 된다. 또한 무역 거래는 매매 계약을 주 계약으로 하고 운송보험 결제, 환 계약 등을 종속 계약으로 하여 복합적으로 이행이 된다. 일단 여기에 매매 계약이 하나 체결이 되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말은요.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송은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다음에 보험은 어떻게 들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결제는 우리가 송금 방식으로 하겠다, 아니면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를 하겠다, 운송은 우리가 뭐 배로 아니면 비행기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물품 매매 계약 자체를 메인 계약, 메인 컨트랙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매매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아래로 달려 있는 계약들을 서브 컨트랙트, 하부 계약 혹은 종속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2절. 일반적인 수출입 형태 나와 있고요. 물품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출 무역하고 수입 무역. 수출업자가 물품을 국내에서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로 이를 단순히 엑스포트 수출이라고 한다. 일국을 중심으로 재화 영역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경우에 무역이다. 그럼 우리가 엑스포트 트레이드를 보셨으면요. 임포트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으셔도 어떤 내용인지 유추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해외로부터 물품을 국내로 구매하는 경우 이것들을 단순히 임포트라고 하는 거죠. 수입.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업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해외 직구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 수입의 절차는 한 번씩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게 되면은 연락이 오게 되죠. 자, 우리가 관세를 얼마 내야 된다.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납부하시면 수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무역의 주체에 따라서 1번에
private trade, 민간 무역, 무역 주체가 민간인이 되는 무역으로 양국의 무역 회사가 직접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것이다. 무역 경영의 주체가 민간인 또는 민간 회사인 경우로 사무역이라고도 하며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형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뭐 회사끼리 거래하는 거죠. 이번에 public corporation trade, 공무역, 무역 주체가 공공인이 되는 무역으로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직접 무역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경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무역거래 주체에 따라서 국영무역과 정부무역으로 구분이 되고 다음에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 여부에 따라서 1번의 free trade, 자유무역, 국가가 무역업자의 수출입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고 무역업자의 자유에 맡기는 무역정책기조를 말한다. 현재 완전한 형태의 자유무역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섭 내지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자유무역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수출입 금지 물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을 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입할 때 어떤 요건사항들을 갖춰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완전한 의미의 자유무역은 아닌 거죠. 2번, Protective Trade, 보호무역이고요. 국가가 자국의 유치산업과 성숙산업의 보호, 덤핑 방지, 국제수지의 개선, 군사 및 외교상의 이유로 외국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여 무역행위를 보호하는 무역이다. 다음에 3번에 Controlled Trade, 관리무역, 국가와 무역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액, 내용, 품목, 상대국, 결제 시기, 방법 등을 규제하고 민간 무역업체의 자유거래를 허가하지 않고 국가 또는 그 대행기관의 관리하에 두는 것이다. 관리를 하는 거죠. 국가에서. 4번에 Trade by Agreement, 협정무역. 두 나라 또는 여러 국가 간에 서로의 무역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무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전형적인 형태가 양국 간 무역결제에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환어음 청산협정이다. 환어음을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양국 간에 결제할 때는 환어음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협정을 짓는 건데 우리 환어음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은 뒤쪽에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거기 물품 매매의 직접성과 간접성에 따라 붙어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